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는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약 40년간 대몽 항쟁기를 겪고 이후론 몽골의 원나라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채를 보존해주는 대신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고려 국왕들은 무슨 종으로 끝나는 묘호 자위를 박탈당하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무슨 왕이란 시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글자인 원나라 황실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충자가 붙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엔 충 무슨 왕들이 그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엔 어떤 굴욕적인 일들과 이에 대항하려는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충무순 왕들 개개인의 사연들까지 소개해드리는 시리즈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 일부는 첫 번째 충무순 왕이었던 고려의 25대 왕 충렬왕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묘호를 받았던 국왕은 충렬왕의 아버지인 24대 왕 고려 원종입니다. 고려 원종은 대몽 항쟁기와 고려의 오랜 군부 무신 독재 정보를 무너뜨린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40년간의 대몽 항쟁기에 고려의 무신 정권은 몽골과 전쟁을 하며 독재 권력의 명분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전쟁으로 고려의 내부 사정이 열악해지고 피폐해지니까 전쟁을 중단하고 강화를 체결하려는 여론도 조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태자 시절의 원종이었습니다. 때마침 무신 정권도 무능한 집권자들이 등장을 하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옛날의 위상을 잃어버리자 이 기회를 이용해 태자 시절의 원종은 직접 원나라를 방문하여 강화를 체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태자 시절의 원종이 원나라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원나라에서는 칸이 죽고 다음 칸을 두고 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태자 시절의 원종이 줄을 잘 서서 원종이 입조하러 간 황자가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옛 당나라 이세민도 정복하지 못한 고구려의 후예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입조를 하러 왔다며 크게 기뻐하면서 원종과 사돈을 맺기로 했고 고려의 침공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고려 내부에서는 원종의 아버지 고종이 죽자 대몽 항쟁을 더 이어나가려던 무신 정권은 다른 왕실 사람을 차기 국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쿠빌라이 칸의 도움으로 원종이 무사 귀국하여 24대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고 또 쿠빌라이 칸 덕에 원종은 무신 정권을 해산시킨 뒤 강화도에서 나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였습니다. 개경 환도와 전쟁 중단을 기념하기 위해 1271년 원종은 태자를 원나라로 보냈는데 이때 과거 쿠빌라이 칸의 약속대로 원종의 태자는 원나라에서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제국대장공주 보르지긴 쿠툴루 켈미시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로 계속 원나라에 머물며 거주하고 있었는데 1274년 원종이 승하하자 원나라에 있던 태자가 귀국하여 25대 왕으로 즉위하니 이 왕이 고려 최초의 충무순 왕이었던 충렬왕입니다. 고려 최초로 원나라 황제의 사위 국왕이었으며 이때부터 고려는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국왕으로 있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충렬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귀국했을 때 고려 백성들은 놀라 까무러쳤습니다. 고려의 국왕이 된다는 사람이 몽골식 복장을 하고 심지어는 몽골식 변발을 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충렬왕이 원나라에게 굴욕적으로 충성만 하는 속없는 왕은 또 아니었습니다. 충렬왕이 즉위할 무렵 아버지 원종 때 진행을 했다가 이행하지 못한 국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원정이었습니다.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와 연합해 제주도에서 저항하던 고려 무신 정권의 잔존 세력인 삼별초를 진압한 뒤로 제주도를 일본 원정의 전진 기지로 삼고는 삼별초 진압에 투입되었던 병력 그대로 일본 원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나라 측 사령관은 훈둔, 고려인이지만 원나라에게 빌붙은 민족 반역자 홍다구, 그리고 고려 측 사령관은 삼별초 진압군 사령관이기도 했던 김방경이었죠. 거의 다 준비를 마쳤을 무렵 원종이 승하했고 충렬왕의 즉위 연도였던 1274년 원나라 병력 약 2만 5천과 고려 병력 8천, 함선 900척의 원정군이 규슈섬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에 일본군을 무찌르고 상륙하지만 큰 규모의 태풍을 만나 무려 200척이 침몰해버립니다. 이렇게 1차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났죠. 아까 충렬왕이 그저 맹목적으로 원나라 눈치만 보는 쫌생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사위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지위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듯 원나라 사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죠. 충렬왕은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병사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또 원나라가 고려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한 다루가치들을 내쫓는 등 나름 고려의 자주적 권한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이런 충렬왕의 정치도 원나라 칸의 사위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는 있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원나라 정부는 고려를 수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명물이었던 매를 수탈하기 위해 응방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아버지 원종 때 설치되었던 결혼도감에서는 여전히 고려의 여성들을 원나라의 공녀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원정을 빌미로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해갔죠. 아직 일본 원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쿠빌라이칸은 1280년 고려의 정동행 중서성, 줄여서 정동행성이라고 부르는 일본 원정을 위한 일종의 작전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정부의 고려 형편이 지금 많이 안 좋다며 입장을 바꿔줄 것을 호소했지만 쿠빌라이칸은 억지로 1281년 무려 10만에 이르는 2차 원정군을 규슈섬으로 보냅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일본의 저항이 거셌고 이번에도 태풍이 몰아쳐서 병사들이 익사하거나 살아남아도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사망합니다. 몽골 고려 중국 측 함선들 3500척 중 90% 이상이 침몰됐습니다. 다행히 고려군은 김방경의 유능한 지휘하에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죠. 일본 원정 작전사령부 정동행성은 이내 폐지되었으나 1283년과 1285년 쿠빌라이칸이 정동행성을 부활시켜 원정 준비를 계속하던 중 쿠빌라이칸이 죽는 바람에 일본 원정은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간섭기구가 되었고 전진기지였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목마장이 크게 들어서 제주도의 말들을 원나라가 수탈해갔습니다. 원나라 곡물용으로 말을 키우던 사육사들을 목호라고 불렀답니다. 충렬왕 시기에 고려의 많은 제도들과 그 명칭들이 자주국이 아닌 제후국의 제도와 명칭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렬왕은 고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1288년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점점 권문세족이 되어가던 귀족들의 경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인 소유의 노비들을 해방해주고 재산을 일부 뺏어갔습니다. 1290년 원나라 정부를 설득해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일부 영토 서경 쪽 자비령 이북의 동령총관부 영토를 환수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렬왕은 쿠빌라이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몽골식 복장과 몽골식 변발을 고려 지배층들에게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원나라 정부의 환심을 사서 내부적으로는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이어나가려는 정치적인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충렬왕이 말년에 가면 매사냥과 술 그리고 여자에 빠지는 전형적인 무능한 군주로 전락합니다.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카다한의 침입인데요. 1290년 몽골족에게 저항하던 북방의 합단적이라는 민족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고려를 응징하겠다며 고려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단적이 족장인 카다한이었습니다. 하필 이때가 충렬왕이 원나라에 잠시 머무를 때였습니다. 카다한은 함경도에서부터 무려 충청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충렬왕은 불이 났기에 귀국하였고 신하들이 충렬왕에게 피난을 가자고 하자 충렬왕은 백성은 곧 나라의 근본인데 과인이 어찌 먼저 피난하여 민심을 혼란시키겠는가 라며 직접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붙여왔지만 실은 피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사신이 국왕이 수도에 버티고 있어 주어야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충렬왕은 무시하고 강화도에 들어가 두문불출했습니다. 카다한의 합단적은 고려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도륙하거나 욕보였지만 충렬왕은 굳이 전시 상황의 보고를 듣지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기록에 의하면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원나라 구원병들이 도착했는데 오히려 원나라 장수들이 충렬왕에게 직접 나가서 싸우든지 보급 지휘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연회만 베풀면 안 된다고 충렬왕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왕에게 크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원나라 장수들은 홍자번이라고 고려 재상에게 충렬왕 보는 앞에서 전시 상황에 계속 성대한 연회를 여는 걸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1291년 원나라 구원병과 고려 사령관 한희유 등의 활약으로 카다한 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원나라 장수들은 충렬왕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하며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를 거부하고 그냥 본국으로 철수했다죠. 카다한의 침입 이후로 충렬왕은 정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음주가무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히 충렬왕은 후궁 무비를 총애하여 그녀에게 푹 빠져 살았는데 이 때문에 충렬왕의 아내이자 고려의 왕후였던 제국대장공주가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제국대장공주와 충렬왕의 사이는 최악이었는데요. 무비를 뭐 질투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충렬왕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부터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에게 잔소리를 하며 매번 싸웠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고려로 시집으로 온 뒤에 몽골에서 운영하던 상단을 데리고 와 고려에서 계속 상단을 운영해 갔을 정도로 궁궐에만 살던 조신하고 조용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강단이는 여자였죠. 제국대장공주와 충렬왕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1297년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합니다. 충렬왕의 아들과 며느리 내외는 어머니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이 충렬왕이 총애하던 후궁 무비 때문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후궁 무비가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충렬왕의 아들 내외가 무비와 그녀의 측근 40여 명을 처형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정사에 관심을 끈지 오랜 충렬왕은 무비 사후
환멸을 느껴서였는지 1298년 아들에게 선의를 하고 원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1298년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이 고려 26대왕으로 즉위했는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세운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사랑하던 후궁을 죽인 아들 이 두 부자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양의연 충렬왕과 새로 즉위한 충선왕의 대립이 시작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